오늘 원래 안부 전화를 잘안 하기로 저희 아들이 특별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그렇게 이제 살가운 편이 아니라 다정하긴 한데 아주 살갑지는 않은 편인데 전화 왔어. 아까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받았더니 군대에서 전화를 하라고 했답니다. 집에 코로나 그 여부를 확인하라고. 아, 그래서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아들한테 안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감기가 걸렸다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아주 한 걱정을 하면서 빨리 보건소 가보라고. 정말 보건소를 갔다 와야 되는지. 지금 뭐 그런 안내문 같은 거 보니까 일반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가봐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여러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. 또 가서 또 여러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또 뭔가로 옮아오지 않을까 해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도 뭐 시행 규칙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뭐손 씻는 거뭐 하여튼 뭐 위생적으로 잘 하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접촉이 있어야만 그게 옮는다고 하니까요. 실제로 악수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행사 취소하신다는 또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요.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. 사람의 그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. 어떤 일보다도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진관 씨 노래인데요. 인생은 미완성이란 노래입니다. 제목부터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.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흘려듣게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된것 같아요. 미완성, 언제 완성이 될까요?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또 기침 나오려고 하네요. 죄송하지만 노래하기 전에 큰 기침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. 이진관 씨의 노래 인생은 미완성 전해드릴게요.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
그려야 해. 새겨야 해.